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와 국정무능으로 추락한 국정지지도를 가짜뉴스와 선동의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일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 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독재 한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4.19 혁명 기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야 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관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 이해와 역사의식 부족, 현실인식 결여만 확인시켜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 영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라면 4.19 혁명 기념사를 국민 통합과 여야 화합을 위해 써야 합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닙니다.